공기살인 감독 조용선입니다. 네, 저희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날씨를 보니까 너무 화창한 봄날씨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봄날씨에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아팠다는 게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영화 보셨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건들이 몇몇 분께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집에 돌아가셔서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독성실험 조작이나 민사소송이나 돈으로 해외한 거나 호주에 수출했던 거나 모든 것들 사실 확인하시기 아주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저희 영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실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또 재미도 있는 영화니까 의미와 재미 느끼셨다면 많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고 또 좋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참 좋은 영화죠. 네. 이런 영화는 정말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많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꼭 좀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혁을 맡은 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겠죠? 가족 그리고 연인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집에 계시는 또 다른 분들에게도 꼭 보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다른 친구들한테도 꼭 전해주고요. 많이 봐줄수록 관심이 올 테니까요.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주역의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휴일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보신 것처럼 열심히 한마음 한 뜻으로 정성 들여서 작품 함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좋은 말도 많이 남겨주시고 이쁜 분도 많이 내서 N차 관람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아빠 서우식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난 분들이라 제 캐릭터를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후련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좋은 계절에 찾아와서 보기에는 조금 힘든 선택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영화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화를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코로나에 대한 좀 걱정도 있고 그래서인지 아직은 조금 많은 분들의 입소문이 필요해요. 거리두기도 이제 풀렸고 영화관에 좀 많이들 와주셔서 저희가 정성껏 만든 이 작품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영화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한 영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의 좀 도움으로 좀 예,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중한 보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 역을 맡은 이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화 공기살인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후회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음속에 큰 울림이나 움직임이 있으셨다면 영화의 흥패를 떠나서 우선은 이런 영화가 널리 알려져서 사실을 올바르게 알고 그 이후에 대책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주변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알찬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